안녕하세요, 미셸입니다. 오늘은 양반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과외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영어 책 읽기 수업을 원해서 과외를 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과 상담 예정입니다. 미셸쌤은 영어 책 읽기 수업은 진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비법 공유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라고 남겨주셨어요. 저는 지금도 이제 영어 책 읽기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살짝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책 전체를 읽거나 하는 그런 수업은 하고 있지 않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책을 다 읽어오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서포트해주는 과외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원에서 이 책에 관련된 챕터마다 시험을 보는 것에 제가 도움을 주고 그랬거든요. 그 학생들은 학원에 이책한 권을 꼭 읽어가야 하는데 그책한 권의 챕터마다 있는 컴프리헨션 퀘스천이나 뭐 서술형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풀었어야만 했거든요. 그러려면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히 분석하고 캐릭터 분석이라던가 테마라던가 뭐 책이 주는 교훈 같은 걸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걸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대신 읽어줘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읽어주고 그 내용 다 설명해주고 인터넷에서 컴프리헨션 퀘스천을 찾아서 그걸 다시 다 풀려보고 그 답을 여기서 찾아서 그 다음에 그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비효율적인 수업을 했었답니다. 근데 어쨌든 과외라는 것은 그 학부모님이 원하시거나 학생이 원하시는 것에 최대한 맞춰줄 수가 있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 책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수업은 제가 받지 않았거든요. 그때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선생님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책을 이미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골라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평소에 다른 과외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요청으로 책 읽기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하시는 것은 선생님이나 아이나 계획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또 책도 읽어야 하는 버거움 때문에 금방 그 과외가 끊길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의 학생인데요. 고등학교 학생들은 책 읽기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공통된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교재는 The Story of the World라는 세계 역사 이야기라는 이 교재고요. 이 교재는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교재는 Who Was라는 이것도 시리즈물이거든요. 그래서 Who Was Steve Jobs, Who Was Beatles, Who Was Obama 이런 시리즈물이에요. 요두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두 교재를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이 스토리 오브 더 월드는 저희가 세계사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세계사를 이렇게 지루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계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 달라서 앞에 내용과 이어지지 않아도 그 각각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책을 읽고 있고요. 이것 마찬가지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길면 4장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.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who was라고 되어 있고요.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은 who is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이름들, 인물, 유명 인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두 교재 다 넌픽션 교재인데요. 그 넌픽션 교재를 픽션처럼 읽을 수 있어서 좋고, 챕터가 나누어져 있는데, 보통은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그런 소설책 같은 것은 챕터 1을 읽고 나면 챕터 2가 되게 궁금해져요.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챕터를 읽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져서 막 읽어버리면 또안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챕터가 나누어져 있고, 앞에를 읽지 않아도 뒤에가 이해되고, 뒤에를 읽지 않아도 앞에서 끝나는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교재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제가 챕터를 읽어주고요. 제가 읽어주는 동안에 아이들이
노트 테이킹을 합니다.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 아이패드에 아이들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적진 않고요. 뭐 단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한국어로도 적습니다. 그걸 적는 이유는 이걸 다 적고 나서 제가 읽어준 부분을 영어로 서머리해서 저한테 말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저한테 말한 부분을 말하는 동안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학부모님께 보내드려요. 그리고 그날의 숙제는 그 말한 부분을 그대로 적어와도 좋고요. 이 내용에 서머리를 영어로 적어오는 라이팅 숙제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읽기, 듣기, 말하기, 쓰기가 이 잠깐의 독서 활동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길게 하거나 깊게 파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왜 선생님이 읽어주세요?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가 다 누군가의 입으로 누군가가 읽어주는 책으로 또는 듣기 CD나 동요와 함께 아이들이 책을 접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적잖아요. 아무래도 한국어 책도 잘안 읽는 아이들이 영어 책을 읽을 리 만무하고요. 또 영어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본인의 자녀분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, 지금까지 안 읽었던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 책을 읽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,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더더욱 부담을 줄이고, 또 본인이 할게 없어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. 세 번째로는 아이패드로 제가 막 이렇게 그리게 하면 그 아이패드라는 그 도구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만 원짜리 칠판 있거든요. 거기다가 이렇게 쓰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이패드가 생기면서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넘겨주면서 그냥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런 재미도 덧대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요. 그걸 캡처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학부모님께도 보내드리는데 좀 그림의 소질이 있거나 낙서의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이거를 이 단시간에 그렸어?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만들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? 숨겨져 있는 창의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. 어차피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고,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말하기 할때 동영상을 많이 찍는데요. 그 말하기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, 그리고 그냥 놀다만 오는 거 아니야? 선생님이랑 수다만 떨다 오는 거 아니야? 또 어떤 분은 수다만 떨어도 영어로 떨면 그건 영어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, 그 본인의 성장하는 그 본인의 영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, 그런 것들을 짧게 짧게 기록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, 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니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런 거 아니야, 저런 거 아니야 하는 의심도 해소될 수 있고요. 또 선생님을 위해선 뭐가 좋냐면, 어머님들께서 영어, 아이가 얼마나 영어하는지 고학년이 될수록 잘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잘하겠지, 또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못하겠지,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는 과소평가를 하고 계신데, 이 영상으로 확인하시면, 어머어머,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?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, 발음이 왜 저래요?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그 증거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, 본인만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거.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제가 이제 찍어서 바로 보내줍니다. 네, 그리고 대부분의 집에는 놀고 있는 챕터북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고학년쯤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유치해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뭐 매직 트리 하우스는 어느 집에나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매직 트리 하우스만큼 유명한 이제 네이트 더 그레이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탐정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한 번에 읽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내용이 앞에는 네이터 그레이트가 어떤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해서 마지막에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책이거든요. 사실 그거는 이제 끊어서 가기에는 좀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. 근데 저는 이걸 저도 읽어주면서 이제 끊어서 가긴 하는데 한네번 정도에 끊어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년이 어린 경우에는 챕터북을 쓰기도 해요.
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교재는 프레니 시리즈입니다. 이것도 이제 과학자, 미친 과학자 여자의 내용인데, 이거는 여자 남자 할거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. 미친 과학자가 그 발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라고 하면 막 핑크색 좋아하고 뭐 하트를 좋아하고 이러는데, 이 친구는 박쥐를 좋아하고 어둡고 습한 자기 방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것도 역시 끊어서 읽어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책을 선정하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지만, 그 책을 선정해서 이 아이가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그 양을 정해주시는 것도 또 선생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1시간이나 혹은 전체 1시간 반, 90분, 2시간, 이것을 책 하나로 계속 하려면 아이도 지루하고 선생님도 힘들어요.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아이에게 어떤 그 2시간의 책 읽기를 가지고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다 전체적으로 늘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. 어머님들은 시작은 말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, 혹은 책 읽기만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지만,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학년이 몇 학년인데 이제 문법은 할 때가 안 되었나요? 혹은 해석은 해야 될까요, 안 해야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 커리큘럼 자체를 책 읽기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커리큘럼에 책 읽기를 살짝 넣어주시면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독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은 탄탄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독서를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짤막한 부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이 항상 답은 아니지만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